9월 넷째 주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공과대학 가을 축제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참신한 행사 기획과 학우들의 열띤 참여가 돋보였던 축제 현장을 박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 공과대학 가을 축제 하모르 파티가 지난 12, 13일에 열려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에 있었던 동아리 소개제에 이어 이번 학기 두 번째 축제입니다. 공과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각종 부스와 포토존으로 학우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막 매년 해오던 연예인 초청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좀 흥행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푸드트럭 같은 그런 이제 외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축제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방탈출 체험은 공대 축제만의 특색 있는 행사로 예약 접수를 개시한 지 3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방탈출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해볼 수 없던 분야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공대 방탈출 설계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되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주저하셨던 분들은 공대 학생회 지원해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코미디언 유병재의 토크 콘서트, 인터넷 방송인 창현의 거리 노래방이 열려 축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참신한 시도가 돋보였던 이번 공대 축제는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학교 가을 축제 진리는 나의 빚이 열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UB 뉴스 박준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본부가 우리 학교 학업 성적 처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학생 사회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남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대학 본부는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학업성적 처리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관심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적 등급의 부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절대평가가 가능한 사유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7조에 따르면 A등급은 30% 이하,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0% 이하, C등급 이하는 30% 이상으로 하며 성적 등급 비율 산정은 해당 교과목 최종 성적 부여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문화돼 있던 상대평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드랍기간 이후의 인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교직 교과목 등 절대평가 대상 과목을 명시하여 앞으로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목이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한 경우에 수강 신청 내역을 취소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정안 제13조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양도를 포함한 수강 거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수강 신청 내역을 취소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강의를 사고파는 행위나 휴학생 학번을 빌려 수강 신청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한 제3조 제1항에서는 수강 신청 자격을 해당 학기에 재학 예정인 자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대 학생회는 이번 개정안이 수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쟁을 격화한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성적처리 규정 개정안은 많은 학생들이 처음 봤을 때 자신이 대학을 다니는 데 있어서 교실 안에서 경쟁이 심하게 격화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곳에서 일렬로 반드시 줄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를 강제받아야 한다는 게 많은 학생들한테 줄 세우기식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내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성적처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경쟁 심화와 재수강의 굴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학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본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SBB 뉴스 남결입니다.